안 보이시겠지만 눈을 뜰 수 없습니다.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미친 듯한 여행의 동반 멤버는 파워블로거 피기 뱅크 M, 본명은 이경훈. 매년 스키 원정을 떠난다고 하시는데요. 스키 원정에서 모아온 실력을 보여주십니까? 오라이. 저의 짐은 이거 70리터랑 스키 끝. 스위트룸. 엄청난 파도를 뚫고 도착한 울릉도.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있는 반 미국인. 너무 흔들리고 배가 막 끼그덕 끓여서 잠 못 잤어요. 와, 롯데리아, 롯데리아. 롯데리아가 있습니다. 아까 오니까 무슨 커피숍도 있던데? 맞아. 오늘 작으면은 기억이 안 나죠? 이 정도의 문화생활 체험 중입니다. 컴포즈 커피도 있고요. 우리 너무 많이 오는 관계로 촬영은 여기까지. 짜라란, 출동 준비 완료. 출동 준비가 완료됐습니까? 완료됐습니다. 장비는 선수급인데? 와, 바다와 눈이 같이 있는 울릉? 떼굴떼굴떼굴떼굴. 배가 고프십니까? 아예 예상외로 출발하자마자 지금 아, 출출해 그게... 출출해. 예. 여기는 울릉도 KBS 수신 어쩌구 해서 오늘의 목적지는 성인봉입니다. 예상시간 4시간. 한 공기를 다 먹었더니 배가 고프죠. 잘못했죠. 다 먹을 걸 그랬죠. 아, 좋다. 짜잔. 와, 멋있다 여기. 성인봉 쉽지 않죠? 진행이 안 되죠? 아이고, 멀다. 한 발 올려! 자, 슬랩을 올라오는 김민지 씨. 뒤꿈치 눌러야 돼, 뒤꿈치로. 벗어, 벗어, 벗어. 안 돼, 안 돼, 안 돼. 벗어, 벗어. 벗어. 이거 왜 안 돼? 스키 실을 때 조심해. 스키 날아가면 끝? 날아가면 오늘 끝. 성인봉 3.4km 남았고요. 여기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1시간 15분 정도 걸려서 이만큼 왔고요. 배가 고프니까 조금 더 먹어야겠어. 이경훈 전문가님,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탈출하십니까? 아, 지금 각이죠. 눈이 막 허벅지까지 빠지고요. 약간 좀 더 넓은 스키에 시프트 한 개 달아갖고 갖고 싶긴 하다. 그러게, 갖고 놀긴 좋지. 2.6km 밖에 안 남았다! 이제 우리 가이드는 없고요. 피기를 믿고 갑니다, 과연. 제가 가이드.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랜드마크를 기다립니다. 다리 나오고, 다리. 그 다음에 파란색 나오고. 다리 나오면 되는 거죠? 아, 부팅? 오, 여기 이제 바람 분다. 춥스, 춥스. 울릉도로 오세요.
와, 진짜 아무도 안 간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진짜 심각하다. 와, 좋은 날씨 없어졌어. 완전 밑에랑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울릉도. 열심히, 아, 콧물 나. 열심히 성인봉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필 스캐닝 하고 있는데 끝이 안 나네요. 아, 진짜 갑자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흐리고 배고파. 지금 또 유튜브각 찍으려고 한쪽 신발 벗고 난리 났죠? 왜 저러는 걸까요? 팔각정엔 너무 추워가지고. 팔각정 이후로는 제가 길을 만들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르르르르. 앞엔 아직 길이 없어서 어느 쪽으로 스킨 트랙을 만들지 고민 중인데, 아, 성인봉 멀다 멀어. 멀다 멀어! 아이고, 김민주 씨 다 컸네요. 길도 내고. 아, 길 낼 줄 알아야지. 이제 너무 가팔라서 러셀 모드로 변경. 아, 여기 능선이라 진짜 바람 너무 많이 온다. 울릉도 이런 곳이었니? 아, 여기 길 만들었어요. 괜찮겠지? 위험하쥬. 낭떠러지야. 눈썹 출동. 눈썹 불다 건가요? 예? 불다? 아, 이거 기름 없는 불사입니다. 2만원짜리 우영아, 눈썹! 와우. 울릉도 오면 생기는 일. 흰머리가 생기고요. 에너지바가 다 얼고요. 소리가 들려? 들려, 들려. 백컨트리 의자. 그렇게 내려가자고요. 네. 뭐 좀 질 좀 드시라고. 아, 그죠. 거기 콧물 다 얼었어. 서비스가, 아. 성인봉에 도착하였습니다. 박수! 자, 이제 네, 벌써 4시인데. 네. 감사! 벌써 4시인데 어떡하죠? 저희는. 성인봉, 이제 보지 말자, 안녕. 이제 안 봐. 다운힐 모드 준비! 이제 내 손! 추워! 내 눈이 보이는가? 주워, 주워. 오른쪽으로 가래요. 어? 오른쪽. 아, 너무 많이 갔다.
거의 뒤로 누워질까? 오!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되게 파이프 같다. 이게 딱 하프 파이프. 파이프 타는 거랑 똑같이 타면 돼. 와. 요 턴 끝에 되면은 네. 먼저 몸을 약간 안쪽으로 돌려서 아~ 먼저 내려가야 돼. 안 그러면은 이렇게 가서 뒤로 거꾸로. 그러네. 아니 근데 이렇게 딱 꺾을 때 자꾸 몸이 이렇게 뒤로 기대지죠? 왜? 맞아. 원래 그런가? 원래 그래. 와, 이 꾸르잼. 장난 아니다. 꾸르잼. 이 맛에 옵니다. 와, 대박이다. 이런 데가 없지. 여기는 어디입니까? 아, 여기는 울릉도 성인봉에서 나리분지로 가는 골짜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 골짜기 이름은요? 골짜기 이름은 모르겠고요. 아, 이 골짜기의 특성은요? 골짜기 특성은 자연산 하프파이프. 아, 진짜 내려오는데 너무 하프파이프 같았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오면서 이게 골짜기 보시면은 나무가 없죠? 꿀! 꿀! 쓸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죠. 중간에 약간 얼음 같은 데가 있었어. 맞아. 중간에 양 사이드에 얼음. 아, 맞아. 되고 있어? 지금 운행 시작한 지 거의 7시간 다 돼간다. 그때까지 먹은 거, 보보스 이거 160칼로리짜리 두 개, 허쉬 초콜릿 세 개 작은 거, 끝. 오, 아니다. 한 개 또 먹었다. 바 하나. 배고파. 배고파. 슈슈. 야, 바닥에 돌 한번 밟았다. 소리 빡 나던데? 어, 빡 나. 울릉도 성인봉 생존. 생존이지만 이 깜깜한 밤입니다. 몇 시냐? 6시도 안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나리분지에 있는 식당을 가서 밥을 일단 먹는 거야. 그 다음에 차 좀 태워주세요. 살려주세요. 울릉도 첫 파우더스키 완전 초 대박 강추. 어필한 고생이 없어졌다.